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에센셜 오일은요, 대상포진에 바르면 통증이 없어져요. 저희 남편이 조금 스트레스가 좀 가했나 봐요. 뭐 사업까지 그렇죠 뭐. 근데 얼굴 반쪽이 대상포진이 생겨가지고요, 막 눈이 막 둥둥 부어 눈을 못 뜨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집 같은 게 이마에 몇 개가 잡히더니 아프다는 거예요. 조금 뾰루지처럼. 그러더니 갑자기 막 자고 났는데 눈썹부터 눈까지 퉁퉁 부은 거예요. 머리 밑에도 눈까지 해서 요 관자놀이 위쪽으로 빨간 물집이 다 잡힌 거예요. 너무 아프다는 거죠. 제가 자고 일어난 남편 모습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빨리 병원에 가자고 해서 병원에 갔는데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서 약을 타서 먹었는데 눈은 좀 가라앉는 것 같아요. 염증이. 근데 이제 아픔이, 이 피부 살갗이 그 아픔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더라.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심해지잖아요. 대상포진이 심해지면 시력까지 잃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약을 먹어도 계속 아프니까 제가 이제 라벤사라를 줬어요. 처음에는 발라줬죠. 근데 이제 눈 가까이는 못 바르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감게 하고 눕혀놓고 발랐어요. 아주 가까이 안 가게 바르고 머리 밑까지 쫙 라벤사라 원액을 발랐고, 바르고 30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컴퓨터에 작업하시다가 나와서 신기하다고 안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염증은 있어요. 근데 이제 통증이 완화가 된 거예요. 그때부터 라벤사라를 늘 가지고 다니셔가지고 제가 한 시간에 한 번씩 바르라고 했거든요. 눈에는 바르지 말라고, 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루가 지나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어머, 거의 딱지가 다 생긴 거죠. 딱지가. 지금은 흉터가 거의 없이 없어졌어요. 깨끗해요. 그리고 나서 재발하지 않는 것 같은데 가끔 갑자기 이제 스트레스가 좀 과하거나 살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하면은 약간 느낌이 좀 이상하다고 해요. 그때마다 라벤사라 원액을 바르고 계시는데 지금은 대상포진이 재발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대상포진 생긴 지한 4년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재발되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대상포진은 이 얼굴에만 오는 게 아니고요. 온 몸으로 와요. 띠를 두르듯이 생기기도 하고요. 등에도 쫙 띠를 두르듯이 생기기도 하고, 꼬리뼈 주변에 생기기도 하고, 허벅지에 쫙 생기기도 하고, 다리에 생기기도 해요. 무릎 쪽으로 쭉 이렇게 연결돼서 생기는데, 이게 왜 생기냐면요. 이 대상포진은 어릴 때 수두를 앓았거나 수두 예방 접종을 맞으신 분들이 내 몸에 이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하고 있어요. 건강할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면역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아도 떨어지잖아요. 잠을 많이 못 자도 면역이 떨어지고, 또 이제 나이가 들면서 갱년기가 오면서도 면역이 떨어지잖아요. 이때 신경선을 타고 신경으로 이 수두 바이러스가 침범을 해가지고요. 이 신경 말단 부분에 염증을 일으켜서 한쪽 부분만 쫙 생기는 거예요. 또 띠를 두르듯이 쫙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통증이 심할 때는 굉장히 심하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이게 내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는 피부에는 전혀 아무 이상이 없는데 정말 복통이 뒤틀려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그래서 이 대상포진에 사용하는 이 에센셜 오일이 뭐냐면 바로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이에요.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의 원산지가 어디냐면 마다가스카르예요. 제가 라벤사라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이 라벤사라가 한 번은 단종이 됐어요. 유기농을 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전문가용 퓨어 등급 에센셜 오일은 유기농으로 재배되거나 야생이어야 되거든요. 유기농 라벤사라가 전 세계 어디에도 못 찾겠는 거예요. 그래서 단종시키기 전에 제가 20개 정도를 빼놨어요. 제가 쓰려고. 저는 매일 쓰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라벤사라 쓰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고 한 2년 정도 단종이 됐다가 이제 그 마다가스카르에 이 야생으로 이 나무가 자라는 게 있어서 그 마다가스카르를 겨우 찾아가지고 지금 라벤사라가 한국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들은요. 1.8 시네올 성분이 55% 함유되어 있어요. 이 시네올 성분의 특징이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균 작용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이 외에 알파테르펜과 그리고 미리세인 성분이 한 10% 정도 함유되어 있고요. 알파피넨 성분이 한5%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항균 효과가 뛰어난 테르펜포올 성분도 한 4%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은 효능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대상 보진에는 원액을 사용을 하고요. 물론 라벤사라를 가지고 염증이 있는 곳에는 원액을 도포하지만 그 위에는 오일이나 크림을 도포하셔야 되겠죠. 이 외에 입안에 입병 있죠. 저 같은 경우 예전엔 입에 염증이 많이 생겨서 정말 밥 먹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저는 그때마다 이 라벤사라를 원액을 그 입병이 난 곳에 원액을 발라서 이게 손을 갖다 대고 있어요. 손에 묻혀갖고 딱 갖다 대고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머물러요. 그리고 38도 따끈한 물로 3번 정도 가글가글 헹궈내요. 그리고 이 단순 포진이나 수포형으로 물집이 생기잖아요. 보통 수포형으로 생기는 이 물집들 또는 이 염증들은 대부분 바이러스성이에요. 특히 단순 포진도 대부분 바이러스성이거든요. 내가 면역이 떨어졌을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이때 사용해요. 손으로 원액을 찍어서 갖다 대고 이렇게 발라서 흡수시키셔도 돼요. 근데 저는 이 목덜미에 쥐젖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이제 임신했을 때는 면역이 떨어지면서 복부 쪽에 쥐젖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사막이죠. 그러니까 면역이 떨어지면서 임산부들에게 많이 생기는 현상들인데요. 지금도 이제 갑자기 살이 빠지거나 1kg만 빠지거나 해외 출장을 다녀오거나 좀 스트레스가 좀 과하거나 또 밤새워서 막 이 작업, 교육 자료 만들거나 책을 집필하거나 원고를 쓰면 잠이 부족하고 하면서 막 목에 쥐젖이 막 올라와요. 이 쥐젖이 올라오면 엄청 가렵잖아요. 막 이 손을 안 들래 안 들 수 없을 정도로 막 가려워요. 그때는 면봉에 묻혀요. 이 라벤사라 원액을 면봉에 묻혀서 그 돌출되고 막 가려운 곳에 막 올라 커지려고 하는 고기에다가 갖다 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한 1분 정도. 그리고 떼어내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요. 한 1분 정도. 그리고 또 묻혀서 또 갖다 대요. 1분 정도. 이렇게 3번 반복하잖아요. 그러면 안 가려워요. 꾸들꾸들꾸들하고 가라앉아요. 근데 한번 이렇게 쥐젖이 돌출된 경우에는 잘 안 떨어져요. 그런데 더 이상 커지진 않아요. 조금은 줄어들어요. 그래서 쥐젖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도 추천을 하고요. 저는 아침 저녁 어떻게 쓰냐면 특히 쥐젖이 이 목덜미에 많이 생겨요. 유치하지 스트레트를 화장솜에 묻혀서 이렇게 닦아요. 피부에 닦아서 충분히 닦아서 바르고 이 라벤사라 원액을 손에 이렇게 묻혀요. 한 서너 방울 정도 묻혀서 토너를 발라놨으니까 물기가 있잖아요. 걔와 섞어서 이 목덜미에 귀 뒤까지 쫙 발라요. 쇄골 이 밑에까지 요 가슴골까지 다 발라요. 이쪽이 많이 생기니까요. 그렇게 하고 흡수시킨 다음에 에센스 영양크림을 바르거든요. 아침 저녁 이렇게 바르기 때문에 쥐젖을 예방할 수가 있어요. 이 라벤사라의 잠재의식은요, 좀 외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라벤사라 에센셜 향기를 좋아하는 분들, 선택하는 분들 보면 좀 외로움을 좀 많이 타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어도 좀 외로운, 가족들과 막 하하호호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도 약간의 외로움이 있는, 뭔지 모른 약간 외로움이 이게 싸늘하게 밀려오는 그런 분들이 이 향기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의 잠재의식의 예시는 좀 서글픔이 있거나 가슴 속에 깊은 상처가 조금 이렇게 뿌리가 남아 있거나 극복하기 위해서 좀 안간힘을 좀 쏟는 또는 그럼으로 해서 자꾸 면역이 좀 떨어지는 이런 분들에게 꼭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분들이 이 라벤사라 향기를 좋아해요. 라벤사라 향기는요, 향기를 맡으면 호흡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시원한 향기가 나고요. 굉장히 달콤한 향과 꽃향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머물러요. 꼭 내 몸에 꽃향기를 입은 듯한 그런 향기예요. 대상포진 이후에 건조해진 피부에 사용하는 보습크림 만들기 하겠습니다. 아로니 매직크림이고요. 아로니 매직크림은 50g 준비합니다.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할 수 있도록 특수하게 만들어진 크림입니다. 천연이고요. 비건입니다. 제형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홈을 좀 팠어요. 여기에 바오밥 씨 오일이에요. 바오밥 나무는 양나무라고 하죠. 이 씨는 아프리카에서는 또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약으로 사용합니다. 자, 이 씨 오일 1ml 혼합했습니다.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입니다. 4방울 혼합하겠습니다.
제라늄 버번 네 방울 혼합합니다. 카오말 로만 네 방울 혼합합니다. 나드 에센셜 오일 세 방울 혼합합니다. 모두 피부 보습작용과 또 재생작용, 피부 진정작용,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이 뛰어난 에센셜 오일들입니다. 나드 에센셜 세 방울 혼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50번 꼼꼼하게 오일과 크림이 잘 섞일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분리된 상태에서 그냥 두시면 계속 분리돼요. 꼭 이렇게 꼼꼼하게 재유화를 시켜야 합니다. 이 크림은 대상포진이 있을 때는 라벤사라 원액을 대상포진이 있는 곳에 바르고 그 위에 보습이 필요하잖아요. 크림은 여러 번 가지고 다니면서 덧발라 주시면 되는 크림입니다. 많이 바르셔도 괜찮습니다. 또 지저시 있는 목이라든지 또 이마 헤어라인 쪽이 가려우실 때 라벤사라 원액을 바르시고 그 위에 보습제로 여러 번 덧발라 주시면 가려움이 가라앉아요. 자, 보습제 다 만들었습니다.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라벤사라 에센셜 오일 외에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궁금한 거 많으시잖아요? 향말려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말려 카페에는요, 아로마 테라피 협회에 관련되어 있는 오프라인 강의나 특강, 행사 등을 공지해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료 특강도 공지해 드려요. 거기서 신청이 가능해요. 무료 특강을 하고 또 후기를 작성하면 선물도 드리거든요.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